대장장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장인이라고 말하죠. 또 명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 장인이 대장장이가 한 날은 여행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대장간을 비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참 지금 일을 배우고 있는 제자가 있었는데 늘 허드렛일만 하던 이 제자에게 그래도 좀 뭐 이렇게 기회를 줄 겸 해서 맑은 모형을 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이 맑은 모형을 본따서 100개의 말굽을 만들어라 라고 오도를 줬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났죠. 돌아보니까 제자가 열심히 뭘 만들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말굽이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다르고 영 딴판인 경우도 있고 제자를 불러서 자초지경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스승님, 저는 스승님이 준 원본 그대로를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데요 라고 이제 항변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온 손에 그냥 막 불에 드인 어떤 화상, 상처 이런 자국도 있고 막 땀 흘려 뻘뻘 땀 흘려 일하는 것이 하여튼 분명히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문제가 뭐였을까요? 이 제자는 스승이 준 말굽의 원형을 놓고 첫 번째 말굽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첫 번째 말굽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말굽은 어떻게 만들었냐? 첫 번째 말굽을 본따서 두 번째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두 번째를 본따서 세 번째를 만들었, 네 번째, 세 번째를 본따서 네 번째를. 그래서 99, 100번째까지 말굽을 만들, 조금 조금씩 가면 갈수록 달라진 거예요. 자, 초등학생도 이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 제자 어떻게 했었어야 합니까? 어떻게 했었어야 해요? 네, 스승이 준 말, 그 원형 그대로를 놓고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도 원형을 가지고, 두 번째도 원형을 가지고, 세 번째도 원형을 본따서 그렇게 100번째까지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100개가 아니라 1000개를 만들어도 스승이 준 원형을 본딴 그런 말굽을 만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던 교회, 그 원형의 모습을 본따서 사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섬깁니다. 그 후대 가면 갈수록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후대는 선대를 본받아서, 그 다음 또 후대는 또 선배를, 또 이렇게. 그래서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오늘날 주님이 세우시고자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점점점 달라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 그런 불안감 떨칠 수가 없죠. 중간에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원형으로 돌아가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런 노력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원초적인 질문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세우시길 원했던 원래의 교회 모습은 어떤 교회입니까? 원형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 프로토타입이라고 말하죠. 원형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 원초적인 형태를 한번 돌아보자, 살펴보자 라고 해서 올해 사역의 주제가, 따라 하십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한 번 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올해가 정말로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원하는 그 교회 원형의 모습을 살피게 최적기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60주년이에요. 60주년. 빼지 다 왜 너? 국구리문 없으신 분들은 행정사무실을 구입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60주년인데 사람으로 하면 이게 60 뭐죠? 환갑. 여러분 환갑의 뜻을 아시죠?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해가지고 10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라고 해가지고 12지가 있죠. 그러니까 10간과 12지를 조합해서 60간지라고 연도별로 이름을 정해 60간지가 있습니다. 이걸 한 바퀴를 쭉 돌면 이걸 뭐라고 부르죠? 환갑
한 바퀴 다 돌았다. 그런데 동양사상입니다. 성경 아니에요. 동양사상에 이 각 해마다 메시지가 있고 의미가 있고 뜻하는 바가 있는데 이 60간지가 한 바퀴 쫙 돌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정말로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어떤 시대가 열린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모아가 잔치를 하잖아요. 그걸 무슨 잔치예요? 환갑잔치. 요즘은 찾아보기 좀 드뭅니다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원래 60주년을 맞이해서 뭐 동양사상 뭐 60간지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했는데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했던 그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 뭐 어떠한지 그걸 함께 살피면서 올 한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원형의 교회 어떤 모습인가 따라하십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 여러분 먼저 우리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했는데 그 어디에 세운다고 말했는가? 어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어디에 세운다고요? 반석 위에 반석. 반석 위에 세운다는 당연하지. 그 뭐 모래사장에 세우겠나? 모래 위에 세우겠나? 반석 당연하지. 그럼 도대체 이 반석이 뭐냐는 거죠. 그냥 돌덩이를 얘기하는 건가? 뭐냐는 거죠. 그냥 기초공사 잘해라 그 말인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이 반석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로마 캐톨릭 가운데는 이 반석은 사람이다. 인간 베드로다. 왜냐하면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그 말 자체가 이름 자체가 반석이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사람, 인간 베드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옹립하고는 그 자신들의 정통성을 지금까지도 꾸준히 주장해 오잖아요. 인간 베드로. 그러나 종교개혁 이래로 개신교는 이 반석은 인간 베드로가 아니다. 뭐라고 해석합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 자, 둘 중에 뭐가 맞아? 인간 베드로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냐? 그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정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가늠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여행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일종의 뭐랄까?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제자들과 함께 뭐 수련회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수련의 도중에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대답을 보시고는 제자들의 어떤 영적 상태가 어떤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딱 판단이 서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우리는 익숙합니다만은 제자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십자가 얘기를 꺼내십니다. 십자가와 고난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십니다. 십자가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의 뭘 보고 이런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판단했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뭘 보고 뭘 봤길래 마음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자, 이 고백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고백을 받으시고는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다 막 그렇게 막 칭찬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근데 한편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쫙 말씀을 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생각이 달라졌던가 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막 항변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십자의 길을 가로막고 이 절대 안 될 소리 하지 마세요 스승님. 십자의 길을 방해하는 걸.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돌이키며 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베드로를 찍어서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자, 이쯤 되면 가늠이 되어집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실 때 이 반석의 의미가 뭐냐? 금방이라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일컬어지는 그 인간 베드로냐? 아니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냐? 뭐냐는 거죠. 뭐죠?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는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이 신앙 고백이 뭘 그렇게 대단하나 싶을 수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이잖아요. 뭐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우리는 뭐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이게 이 당시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액기스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문자 그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첫 번째 왕, 두 번째 뭐예요? 선지자, 세 번째 뭐예요? 제사장. 학습 세례 문답 때 다 읽고 공부했잖아요. 왕, 제사장, 또 선지자, 제사장. 왕은 뭡니까? 다스리는 자. 선지자는 뭡니까? 가르치는 자. 또 제사장은 뭐예요? 문제 해결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기도하러 온 이 메시아가 어떤 거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다 통합하는 그 어떤 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데 베드로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 왕 맞습니다. 우리의 통치자 왕 맞습니다. 또 뭐예요? 선지자라는 의미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진리를 가르쳐 깨우치게 하는 그런 선지자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나의 죄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이 불분명하면, 흔들흔들하면 교회는 흔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고 반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부실한 이유가 뭐냐,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정확한 신앙 고백이 왜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불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시 말해서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나를 가르치는 선지자로, 내 인생에 해답되어지시는 제사장으로 분명히 고백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게 반석이란 말이에요. 요게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는 그게 반석이라 그 말인 거예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믿음의 반석 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디오피아 네시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이디오피아 교회가 세워졌고, 고넬료의 믿음의 반석 위에 가이사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루디아의 믿음의 반석 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경산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주님이 세우고자 원했던 프로토타입, 원형의 모습이 뭐냐, 따라 하십시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는 당연히 누구의 교회일까요? 주님의 교회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I will build my church, my church. 내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 말고 내 교회. 자, 그럼 좋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할 사람 뭐 있겠어요? 이 가운데 없겠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 뭐 주인 하이소 마 주인 가져가이소. 그러면 주님이 주인 되십니까? 당연히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지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난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주인 되십니까? 천만에. 주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말은 반대로 나는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한 글자로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말은 나는 뭐가 된단 말이에요? 종. 그러므로 철저하게 종이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나는 종.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주인 노릇하지 뭐. 아담과 이브처럼 스스로 자동 오토매틱할리 그냥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내 인생이 주인 노릇하는 그냥 주인 노릇하기를 즐겨하는 그럼 뭐 연습하지 않아도 돼 훈련하지 않아도 돼 자동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스스로 종된 모습으로 애쓰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보는데 말이에요. 페이스북을 살피다가 제가 올린 사진도 있고 글도 있고 그러면 또 관심이 있어서 이제 더 들여다보게 되어지잖아요. 내 글에 누가 좋아요 몇 명 눌렀나 한번 보고 막 그죠? 댓글 누가 달았나 막 살펴보고 막 뭐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제가 올린 글에 이제 어떻게 반응하나 궁금해서 살필 즈음에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글도 이제 자동 이렇게 같이 보게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말이에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다 못 읽죠. 거의 못 읽는데 어떤 한 글이 저한테 클릭이 된 거예요. 어떤 한 아는 페이스북 친구가 올린 글이 이랬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궁금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영광도 하나님만 받으셔야 한다고 듣고 배웠다. 그런데 먼 교회 주보 등을 보면 담임 목사 땡땡땡 대문짝만하게 써놓는지 이해가 안 간다. 지금도 안 간다. 인기 목사님은 그 교회 브랜드인가? 그러면서 글을 쓴 거예요. 제가 읽었죠? 제가 읽으면서 야, 참 별나다. 기성교회에 무슨 알러지 반응이 이렇게 있는구나. 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구나. 그런 성도구나 가볍게 여기면서 아니 제가 속으로 그렇게 아니 누가 촌스럽게 요즘 교회 주보에 담임 목사 이름을 대문짝하게 그렇게 적어놓느냐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주보가 제 책상 옆에 있어서 꺼내봤어요. 그런데 있어. 그래서 제가 좀 놀라가지고 그 페북에 올라온 글을 읽고 또 이걸 쳐다보고 이걸 보고 이걸 쳐다보고 지금은 없습니다. 이름 찾지 마세요. 지금 지웠습니다. 없습니다. 한참을 진짜 한참을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을까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신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 옆에 제가 이제 몇 달 전이니까 또 뭐가 제 눈에 들어왔냐면 이제 새해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새해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캘린더 있잖아요. 달려. 그게 눈에 들어왔는데 거기는 막 대빵만하게 담임 목사 김종원 막 이러셨길래 내가 민망해가지고 언제부터였을까 여러분? 제가 한 번도 담임 목사 이름을 꼭 그렇게 적어야 된다 오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원래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 원래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혹시나 주님이 원했던 그 원형의 교회로부터 우리가 조금씩 더 멀어지는 거 아닌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의도로? 왜? 그 전혀 모른 채 뭐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뭐 전임 목사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하고 그러면서 점점 주님이 원하는 교회와 멀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마치 뭐와 똑같아요. 분명히 스승이 원형 말굽을 주고 갔는데 100개 만들고 나니까 달라진 것 똑같은 그런 것. 그래서 결론을 뭐냐? 어떻게 하기로 했냐? 성도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 말고 그것 말고 지나친 담임 목사 이름을 적지 말자라고 했어요.
그 이름을 뺐어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예를 들면 새가족들이나 또 이렇게 교회 방문하는 분들이 아, 이 교회 책임을 맡고 또 담임 목사 사역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궁금하면 주보 뒷면을 찢겨보면 돼. 찢겨보면 뒷면 보면 다 나와. 이런 거 말고는 다 빼자. 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보의 각종 인쇄물에 담임 목사 이름을 크게 적어 놓아야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이름을 빼면 그걸 무시한다? 홀대도 된다? 그건 진짜 유치한 생각이죠.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의 이름을 크게 적지 않아도 성도들은 목회자를 더 귀히 여길 줄 알고 더 존중히 여길 줄 알고, 또 목회자는 또다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더 겸손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 노릇 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기도할 때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지만 삶을 보면 실제로는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매주 여러분이 주차를 하는데 교회 마당에 여러분 주차를 한 그 자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차 봉사자들이 섬기는 교회 마당의 주인이 누구시냐고요? 뭐 고객은 왕이니까 성도는 왕 노릇하려고, 그렇게 아니죠? 찬양대들이 앉아있는 저 자리, 연습하는 연습실, 그 자리의 주인이 누구냔 말이에요. 예배를 돕는 지금 오픈하우스의 영상실을 섬기는 모든 분들 있는 그 자리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이 들고 나는 이 본당에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교육자 회의로 모였습니다. 누가 주인이냐는 거죠. 당의 장로님들이 당회로 모였습니다. 누가 주인이냐는 거죠. 부서의 임원들이 함께 모이는데 이 가운데 누가 주인이시냐.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 살아납니다. 삶을 살아내는데 여러분의 삶에 누가 주인이신가? 주님이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셨던 원형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왜요? 분명히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I will build my church잖아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정말로 분명히 깨달아지면 교회가 너무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목사도 아직 정말 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갈 길이 먼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정말로 이걸 분명히 깨달으면 교회가 너무 소중해지죠.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경험했는데요, 저는 그림에 대해서는 문외 아니에요. 그림을 볼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인문학적 소양이나 여러 다방면에 기초적인 어떤 기본적인 좀 수준이나 교양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취미로 갖지 않지만 잘 모르지만 모르는 영역도 다 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려고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뭐 이렇게 살펴보고 뭐 이렇게 하죠. 어떤 의미에서 담임 목사하기 참 고달파. 원치 않는데도 가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소양을 넓혀야 돼.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어려우니까 안식 올 때 제가 이제 그림 전시회 갔습니다. 이제 갔는데 말이에요, 제가 그림을 딱 보니까 제가 보기에 애들 장난 같아. 뭐 그림 뭐 이러냐 싶은 게, 어디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만화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애들 유치원생들 이렇게 장난처럼 그렇게 그린 그림인 것 같은데 이걸 아주 뽀대나게 그냥 액자에 근사하게 액자 해가지고 막 조명까지 달고, 그리고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뭐죠, 이 가이드라인을 딱 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어떤 작품은요 사람 얼굴을 그렸는데, 아니 제대로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눈을 한 눈은 정면을 응시하도록 그려놓고 다른 한 눈은 이쪽으로 응시하는 삐구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그림이 뭐 이리로 이상하다 그래야 했죠. 그런데 하여튼 그런 그림 앞에서 제가요 아주 겸손하게 가세를 취하면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내 돈 주고 아주 비싼 그냥 관람료를 다 치러 가면서. 왜냐, 그 장난 같아 보이는 그림 옆에, 그 옆에 오른쪽 하단에 뭐라고 화가 이름이 적혔냐 하면 파블로 루이스 피카소라고. 제가 그림을 아무리 몰라도 피카소를 모르진 않거든요. 제가
20세기 천재 화가를 제가 모르진 않거든요. 파블로 루이스 피카소라고 적혀져 있는 걸 보고 제가 급 겸손 모드로 다. 그러면서 제가요 그 만화 같은 이상한 그림을 보다가 그 이름을 딱 보자마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야, 이 선 뭐 있다요. 야, 이 선에 이 아까 제 한, 눈은 하나는 요래 정면을 보고 하나는 요래 그런 삐꾸처럼 그린 글 있죠. 그걸 보면서 무슨 의도가 여기 있다 지금 이게. 저자의 작가의 의도가 있을 거다. 한참을 겸손하게 쳐다봤어요.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막 자가 발전을 했죠. 내가 막 깨달으려고 억지로 깨달으려고 막 찾으려고 의미가 뭐 있을 거다 막 찾으려고 예를 써서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모르고 난 이후에 제가 뭔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뭔 생각했냐면 아이고 참 디도 무식하네. 인간아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냐? 내가 몰라서 그렇지 라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다못해 저명한 그 화가의 이름 앞에서도 아주 긋 겸손 모드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걸 인정한다면 내가 이해 못할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나요? 잘 이해할 수 없는 걸 맞잖아요. 저희 어떤 의도인지 모르잖아요. 그때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의 교회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아, 저 뭐 있다 저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참 무식하구나 내가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더군다나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보시기에 참 은혜감 충만한 그런 목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쉽게 뭘 잘 이렇게 믿고 그러지 않아요. 그 파블로 뭐 루이스 피카소 이렇게 적어놨다 해서 제가 뭐 갑자기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검색을 했죠. 검색을 하고 난 이후에 진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서 뭐라고 검색했냐면 피카소 작품 경매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했는데 대반 막 나와버리더라고요. 피카소 작품 경매가 검색하니까 작품 하나가 경매가가 얼마냐면 지구상의 최고 경매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1억 7,936달러라고 나오더라고요. 달러 한 작품이 그러니까 하나로 바꾸면 2천억이 되는 거예요. 저거 갑자기 막 숙연해지면서 아주 숙연해졌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교회 주님이 어떻게 값을 치르셨죠? 우리 경산중앙교회 어떻게 값을 치르셨나요? 좀 전에 여러분이 찬송했는데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 피값을 지르신 교회. 이게 진짜로 깨달아지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늘 사랑합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게 뭘까요? 이건 탑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탑입니다. 1889년도에 완공된 탑입니다. 철제 탑인데 높이가 312m가 되어지는 탑입니다. 이 탑을 만드는 데 들어간 이 연철만 해도 300톤이 되어지는 연철이 소요됐습니다. 1만 2천 개의 들보가 들어갔고 250만 개의 리벳이 소요되어졌습니다. 이 철제 이제 탑이죠. 철제 건조물이 딱 세워지니까 그 도시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흉물스럽다고. 특별히 지식인들이 아주 격렬하게 반대 이유가 뭐냐? 이 아름다운 우리 도시의 경관을 해치는 저 312m는 이거 얼마나 그래요? 저 흉물스러운 걸 누가 만들었냐? 누가 허가했냐? 이러면서 막 지식인들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어떤 예술가들은요, 그 312m가 되니까 도시 어디서나 다 보이니까 너무 흉물스러운 것, 저 탑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시골로 이사를 갈 정도로 그 정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탑이 해체하도록 결정이 냈습니다. 해체 결정이 났는데도 그래도 이게 쓸모는 있다. 어디 쓸모가 있냐?
무선 전신 안테나의 기능을 한다. 그게 좀 살려두자. 그래가지고 사용 선고를 면했어요.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 탑은 또 그 다음에 수많은 테러리스트에 의해 가지고 폭파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 한때는 어떻게 됐냐? 자기 몸에 강고가 실려가지고 그래도 이게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고 타워가 되어지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탑에 올라가서 수많은 자살자들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312m니까 자살하기 좋잖아요. 자살자의 탑이라는 오명을 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이 탑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탑이 되었습니다. 이 도시의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어지는 탑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관광지가 되어졌어요. 이 탑이 뭘까요? 프랑스의 귀스타프 에펠이라는 사람이 건축한 에펠탑이죠. 파리의 에펠탑. 저는 직접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동훈 목사님이 그걸 에펠탑을 보면서 묵상하다가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이 탑의 운명이 꼭 교회를 닮았다.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 수많은 안팎의 핍박과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살아남아 여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받고 있고 그가 받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등대어 빛으로 살아있는 그 모습이 교회와 흡사 닮았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에 말이에요, 그 에펠탑이 312m의 에펠탑 건축이 가능했던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889년대에 완공했다고 말해서 그건 뭐예요? 우리나라로는 뭐죠? 조선시대. 조선시대 312m 높이 이 에펠탑 어떻게 건축했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에펠탑 세워져 있는 지하에 12m 아래에 반석 위에 세운 거예요. 1889년대 무슨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반석이 있었기에 위로 지상으로 312m 수천 개 어떤 재료를 써서 조합해서 그렇게 만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타워가 된 거죠. 탑이 된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사랑했던 열두 제자 앞에 불러 모으시고 이 세상을 떠나기 앞서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나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진리 가운데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선지자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문제 해결자이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고백이 있냐는 거죠.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뭐냐? 신앙 고백 기회에 세워진 교회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